여러분, 이나 크리에이터 김원정입니다.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1년 만에 이나 크리에이터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게 됐어요. 그래서 이나 크리에이터 컴백 기념 첫 영상을 뭘로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개강한 지 3주차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저도 너무 오랜만에 대면 강의라 학교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새내기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활기찬 학교 생활에 적응해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강하고 제일 고민인 게 뭘 입어야 할까였거든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할까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복학생의 개강룩 그걸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같이 보러 가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일주일의 시작인 만큼 복학생 나름의 발랄한 룩으로 시작합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하지만 밋밋하지 않은 색감이 인경호와 제법 잘 어울리지 않나요? 흰색 모폴라 티셔츠와 가디건 그리고 흑청치마로 코디해봤는데요. 뒤가 트여있는 디자인으로 활동성을 높였습니다. 베이직한 톤에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포인트 컬러를 주는 것이 대학 N년차의 능숙함이죠. 나름 힘을 줬던 월요일과는 다르게 화요일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꾸안꾸룩으로 갑니다. 대충 바지랑 후드 집업 걸친 것 같지만 신중에 신중을 가해 골랐다는 점, 크롭 기장의 회색 집업과 빈티지 와이드 팬츠로 심플하고 멋스럽게, 거기에 보부산 가방까지 메어주면 고학번의 6.0 무시무시한 교재들도 두렵지 않죠. 수요일은 수업이 없는 공강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물론 전 공강 없습니다. 공강엔 뭐니뭐니 해도 편한 차림이 최고죠. 대운동장과 잘 어울리게 스포티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활기찬 대운동장과 좀 어울리나요? 아직 바람이 차기 때문에 후드티에 조끼 패딩을 걸치고 트레이닝 바지로 캐주얼룩 완성! 조금 심심하다면 컬러감 있는 모자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좋겠죠? 다음은 고학번의 노련함을 뽐낼 수 있는 발표룩! 교수님 룩 아니고 발표룩입니다. 종종 발표가 있는 날 어떻게 옷을 입으면 좋을지 고민할 때가 있죠. 옷에 엄청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발표가 있다면 평소보다는 좀 더 평소보다는 좀 더 깔끔한 차림이 좋겠죠? 참고로 저는 절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베이지색 목티에 블레이저를 걸치고 슬랙스를 매치해 성숙한 분위기를 연출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담을 숄더백까지 메어주면 긴장감 넘치는 발표룩 완성! 60주년 기념관에 들어온 김에 강의실 내부도 한번 구경해볼까요? 강의실 안에는 이렇게 마이크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교수님들께서 마이크를 들고 수업을 하시다 종종 질문을 던지시기도 합니다. 강의실 내부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만큼 굉장히 넓고 쾌적한데요. 다만 수업 도중 강의실에 나갈 일이 생겼을 때는 의도치 않게 모두의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은 5일 중 가장 화려한 룩을 자랑할 금요일.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으니 숨겨뒀던 반바지를 살며시 꺼내봅니다. 그리고 눈치싸움 실패하면 한 번도 못 입는 트렌치코트도 때 맞춰 잘 꺼내 입어봅니다. 흰 셔츠와 오버핏 니트를 레이어드한 상의에 검은색 반바지와 롱부츠를 매치한 용감한 코디. 고학번 복학생도 이렇게 꾸밀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학교 중앙도서관인 정석 앞에서 이러고 있으니 조금 민망하네요. 지금까지 복학생의 개강룩, 사실 그냥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개강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름만 거창하지 솔직히 특별한 게 없죠. 여러분들 모두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패션 센스를 지니고 계실 텐데 가끔, 아주 가끔 오늘은 도대체 뭘 입어야 하지? 라는 고민이 들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남은 학기도 여러분만의 코디로 매력 넘치고 활기찬 캠퍼스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